첫 번째 오름은 상록수리 물창한 저지오름입니다. 저지오름에 오른 후에 꼭 들려야 할 이곳, 흑돼지 연탄구이가 유명한 곳인데요. 오름 맛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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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신날까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고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겹살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뱃살 쪽에 있는 부위가 있고, 두 가지 부위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겹살, 목살 등 흔히 먹는 부위와 다르게 제주 흑돼지의 육즙 가득하고 고소한 짜투리 고기가 일품입니다. 와, 두툼하게 써니까 네, 먹음직스럽네요. 굉장히 커요. 직접 하시는 아이고야!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밀가루, 소금 넣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예, 막창조차도.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투리 고기의 맛 기대하시라! 혼밥계의 최고봉, 고기 혼밥하러 왔습니다. 연탄불에 지금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구워지는 소리가 난리입니다, 난리. 아, 연탄. 자, 파, 자, 파, 자, 파. 이 튀겨지는 거 보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순수하게. 근데 되게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네. 살강살강한 이 맛. 이 제주 흑돼지의 이 맛. 연탄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렇죠. 상상을 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데 밤하늘에 육즙 불꽃놀이가 빵 하면서 육즙 불꽃놀이가 그냥 쫙 내 입안으로 쫙 쏟아지는 거야. 와. 보통 이 제주 흑돼지를 우유 맛이 난다, 굉장히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유에다가 연유를 섞은 것처럼 달기도 해. 강된장에다가.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저녁 시간대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우 갑자기 고기가 확 당길 것 같은데요. 쫄깃한 돼지 막창구이 타임. 자, 이번에는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탁 찍어서. 아이고, 좋아. 너무 씻어낸다든지, 뭔가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 근데 이건 약간 그 돼지 냄새, 꼬릿한 냄새가 나. 이게 진짜 막창이거든. 진짜 막창 냄새가 딱 나요. 이게 막창이다. 와. 오름 산행 후 원기 충전! 제주 돼지로 하세요! 꿀꿀!